반갑습니다. 하루 한 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저는 맥아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자, 연습 문제 11번 같이 풀어볼까요? 아, 제가 괄호 안에 이 숫자들을 적어놓은 거는 영어 교재로는 50번 문제라는 뜻입니다. 혹시 영어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문제를 영어로 제공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귀찮아서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한글로 문제를 풉시다. 나중에 뭐 정역학이나 동역학, 4대 역학 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아마 영어로 제공이 될 텐데 지금은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영어로 빡세게 할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해를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1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결국 이 막대가 회전할 수 있는데 회전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 하중을 어디에 놔둬야 되냐, 그리고 이 거리는 얼마여야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막대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막대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트를 계산할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자, 뭐 여기 거리가 다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요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는 0이다 라고 적용을 한번 해보죠. 아, 자유물체들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들 이렇게 그리면 이게 로드입니다. 이쪽에서 정전기력 하나 작용을 할 거고요. 아마 요 위쪽으로 수직항력 작용하겠죠. 로드의 중앙에서. 그리고 중간에 하중 적용할 거고 여기도 정전기력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멘트가 0이 되어야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모멘트 계산하는 거 다 아시죠? 독후 계산하는 거. 수직항력 곱하기 2분의 L이고요. 여기까지는 거리가 2분의 L이니까 하중까지 거리는 X.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하중 X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F2까지 거리는 L이니까 F2 곱하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수직항력을 모르네요. 수직항력은 시그마 FY가 0. 그러니까 지금 로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또 단서를 좀 찾아보면 F1 여기서 바로 그냥 보면 되겠죠, 그죠? F1 더하기 빼기 W 더하기 F2가 0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수직항력은 빼기 F1 F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수식을 정리를 하면 아이고 귀찮아라. 자, 2분의 1. 자, 한 번에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안 되겠다. 아이고 그냥 하면서 하죠. 마이너스 더하기 2F2가 되겠네요. 는 W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F1이 여기다가 적죠. 자, F1이 4파이 입실론 제곱 분의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제곱 Q고 F2가 똑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H제곱 분의 2 스몰 Q 라지 Q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X는 W를 나눠주면 되죠. 여기다가 나눠주기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하고 빼기 자, 4파이 입실론 제로 1 근데 여기가 저 안에가 마이너스 F1 더하기 F2가 될 테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제곱에 스몰 Q 라지 Q인데 앞에 이제 2분의 1 2분의 1 필요 없네요. 맞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끝났네. H제곱 스몰 Q 라지 Q 이러면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겠네요, 그죠? F2가 더 크니까. 그래서 계산이 됐습니다. 맞죠? 저도 눈으로만 한번 대충 풀어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라서 아마 맞을 겁니다. 틀리면 댓글로 제가 알려줄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풀어보고 틀리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X가 이렇게 나옵니다. 막대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때 받침점에 작용하는 수직 성분에 힘이 없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 수직 항력이 0이 되게 하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W는 F1 더하기 F2가 되겠네요. F1이 아까 이거고 F2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W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제곱에 3 Q가 될 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H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H는 루트 4파이 입실론 0분의 1 3QQ가 되겠네요. 이거 뭐 숫자가 없죠? 대입해서 뭐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아, 네, 됐네요. 자, 그러면 B번의 정답은 여기, A번의 정답은 아까 여기 A번, B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다만 이제 일반 물리학 1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우리 정역학 파트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좀 풀기가 어려웠겠죠? 이제 와서 일반 물리학 1 내용을 다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중요한 개념은 그 일반 물리학 2에서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든지요. 제가 문제 풀면서 이렇게 뭐 종종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가 지금 문제 푸는 패턴이 계속 똑같습니다. 물리적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공식을 적용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21챕터, 그러니까 21장은 쿨롱 법칙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 쿨롱 법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문제풀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